네, 제가 차박을 이 근방에서 했고요. 그리고 여기 맥도날드에서 아침에 조식으로 맥모닝을 먹었습니다. 여기 지나가시는 분 머리 낀 분은 인디언족이고요. 여기 카이엔타라고 하는 곳은 인디언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인디언족들이고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면역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백신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바오 자치국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 다 쓰고 있고 손님들도 다 쓰면은 좋은데 뭐 안 쓴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이 초입이에요. 모뉴멘트 밸리까지 한 30분 거리다 보니까 초입이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아침을 먹어 까마귀도 있고 아침에 이제 맥모닝을 계산을 하니까 13불 나온 거예요. 세상에 거의 얼마지? 19,000원인가?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엘파쇼는 제가 10불 정도에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30%가 더 비싼 거예요. 이야, 여기가 진짜 여기 아무래도 이제 그 명소고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바오족들이 사는 그런 관광도시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가격을 비싸게 해서 소득 수준을 좀 높여주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여기 이상하게 중국 사람들 되게 많아요. 본토 분들 있죠? 본토 분들 그 북경어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이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모뉴멘트 밸리를. 그리고 저는 어제 이제 밤에 모뉴멘트 밸리 야경을 인근 지역 근방 야경을 좀 보면서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많이 알아보니까 굳이 모뉴멘트 밸리를 가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면서도 수많은 그 모뉴멘트 이런 것들 이런 지역들 데이비스 타워부터 해서 쭉 지금 50일 동안 봐왔고 40일 동안 봐왔고 그래서 그게 큰 감흥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영화 촬영지고 뭐 유서 깊다기보다는 영화 촬영지로 유명해진 거죠. 많은 영화들이 촬영이 된 곳이고 그래서 꼭 그런 것 때문에 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굳이 그냥 장사 속 나바오족들을 돕기 위해서는 가야겠지만 지금 제가 제 코가 삽자기 때문에 아. 네, 지금 보이는 게 전부 담이다. 이 안에 말들, 소들도 있고요. 겉에서 보면서 이게 한 저게 한 10km 정도 거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멀리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철조망이기 때문에 굳이 가서 뭐 돈을 한 5만 원, 6만 원 내고 가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장사 속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까지 돈도 많이 썼고 오히려 저는 오면서 더 멋진 곳들 많이 봤어요. 저기도 보면은 바로 옆이거든요. 여기 바로 옆인데 뭔가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뭔가 독특해요. 암각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저는 오히려 좀 뭐랄까 이 거대한 이 하나의 통으로 된 그 돌산이잖아요. 돌산에 저기 또 이렇게 조그만 그런 매사 같은 것들이 있고 참 멋지긴 멋집니다. 대략 5km 정도 위치에 있고요. 뭐 저 유명한 저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딱 보이고. 저쪽이 저것도 유명한 거라고 하는데 저 끝에 있는 거. 이렇게 가까이 봐도 뭐 큰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이게 사유지라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고요. 일로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면 이제 다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감상하고 길가요. 그러니까 그냥 차 주차해 놓고 사람들 여기서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냥 오기 한 5km 정도 위치에서 딱 조망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차가 없어서 길에 이 시간 뭐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포레스트 검프 아니고 트래블 제이 검프 계속 사진 찍어도 될 것 같아. 나만의 영화를 찍는 거죠. 뭐 인생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옆에는 여기가 이제 나바오족들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나바오족들이에요. 인디언들이고 말 키우고 소 키우고 그리고 농산 여선 지울 수 없으니까 워낙 척박한 땅이고 여기 지금 습도가 0도 0이요 0. 하, 참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푸석푸석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진짜 일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네. 네, 유타주로 진입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뮤지엄이라고 하네요. 야, 이거 돈 주고 보면 좀 아깝겠는데? 다 보이잖아. 여기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또. 여기서 다 보면은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 여기서 한번 뛴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서 뛰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 여기서 찍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안쪽으로 저기 들어가면 포레스트 검프 그 사진 찍은 곳, 영상 찍은 곳을 이제 가볼 수 있는데 여기서 봐도 충분합니다. 저쪽이 이제 입장권 사서 이게 들어가는 곳이고요. 밖에서 봐도 충분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돈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독특하게 독특해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생각한 대로 기존에 봤던 그런 바위들, 산들 형상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2km 하나가 거의 상공 2km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가 한 1km 정도 되거든요. 상공이 아니라 고도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1km 더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도 쌩쌩 다리기 때문에 인증샷 찍으실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와 씨, 너무 황당해서 이걸 뭐 돈을 주고 봐. 다 있는데, 그쵸? 손가락 유명한 거 있고 저기서부터 들어오는 건데 여기 다 있습니다. 일단 모뉴멘트 밸리 뒤쪽 한번 가볼게요. 뒤쪽, 그러니까 북쪽이거든요. 북쪽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북쪽이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여기 돈 내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북쪽에서 보기는 힘들 거예요. 약간 제 생각에는 아시아인들만 돈 내고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저거 하나 버섯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저게 또 명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알려지지 않은 모뉴멘트 밸리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이쪽이 이제 모뉴멘트 밸리고 저 멀리도 뭔가 보이거든요. 아까 제가 카이엔트에서 올 때 봤던 그런 괴석들의 모습이 저쪽에 보이네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제 차를 세우니까 뒤에 있는 차들도 다들 섰어요. 서서 지금 같이 감상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 아시안들도 있고 다 맥도날드에서 봤던 분들인데. 여기가 이제 포레스트 컴프 영화 찍은 그곳입니다. 여기 북쪽이다, 북쪽. 아, 남쪽이 아니고 북쪽 있었구나. 사람들이 여기 좀 줄 서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막 망원 카메라로도 막 사진 찍고 너무 귀엽죠. 줄 서서 저는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줄 선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뭐 사진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쓱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참 잘 나오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사람들 사진 찍는 거 구경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여기는 되게 놀라워요. 이런 지형 아래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어. 독특하지 않아요? 와. 어마어마한 유량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큰 강인데 이름이 짐섬강이에요. 짐섬강. 짐섬강. 여기 약간 그 공장 탄광지대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속도 위반 좀 조심해야 돼. 여기가 사람들이 좀 많이 살기 때문에 속도를 좀 줄여야 되는데 걸렸어. 걸릴 것 같았어. 약간 느낌이 이제는 한번 걸리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제 좀 천천히 가야겠구나, 이런 거. 뭔가 위에 채취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노천광이라고 하잖아요. 바깥에 이렇게 그 광구가 있는 거죠. 우리 사탕 같은 거 켤 때 지하로 내려가는데, 노천광이면 그냥 지하로 안 내려가고, 지표면에 이렇게, 뭐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광석 이런 게 있는 건데, 딱 그 느낌입니다. 뭔가를 판 것 같아요. 지금 펼쳐지는 풍경이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호미 같은 거 손가락으로 다 긁어버린 것처럼 그런 느낌.
저런 패턴은 저 처음 보거든요. 지금 여행하면서 이런 왼쪽에 있는 메사 같은 스타일은 정말 많이 봤죠. 근데 저런 스타일은 처음 봐서, 아까 특히 영상에서도 보면은 이태리 명품 브랜드 제니아의 패턴 같은 거, 지그재그 패턴 같은 그런 모습이 아까 좀 보였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처음 봤어요. 비슷한 거 본 적 있는데 저렇게 뭔가 적나라하게 층이 이렇게 진 거는 정말 처음 봅니다. 여기가 제 생각에는 모뉴멘트 밸리보다는 훨씬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모뉴멘트 밸리는 그냥 뭐 지금까지 봤던 그런 침식된 산의 그런 모습들 너무 많이 봐서. 근데 뭐 묘한 분위기가 있죠. 영화에서 촬영됐던 부분들이고 다 유명하다고 하니까. 근데 요거는 뭔가 느낌이 진짜, 이거 보세요. 진짜 느낌이 다릅니다. 어떻게 저런, 저거는 어떻게 그냥 아래층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진 건가요? 뭐 침식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융화한 것 같아요. 융화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침강? 그렇게 했던, 여기도, 이제 왼쪽으로 쭉 가면은 뭐가 보이냐면, 신들의 정원이라는 게 보이는데, 그게 약간 이름이 콜로라도에 있는 신들의 정원, 가든섭과 그거랑 되게 느낌이 비슷하죠? 이름이 비슷한 이름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꼬다리 하나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 같은, 신 같은 그런 모습이죠. 진짜 이 애리조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타죠. 유타가 볼 게, 밸리 오브 더 갓스입니다. 밸리 오브 더 갓스. 이름이 비슷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저 콜로라도인데 같은 이름 쓰면 안 되죠. 근데 여기, 와, 여기도 진짜 멋있네. 근데 오늘 갈 데 너무 많아요. 캐니언 렌즈도 가야 되고, 아치스, 내셔널 파크도 가야 되고. 여기 포레스트 감프 같은 분 한 분 계시네요. 이야. 와, 어떻게 이게 대단하다. 미국인들 참 대단한 것 같아. 도전 정신이 끝판왕입니다, 진짜. 네, 여기가 신들의 정원을 조망할 수 있는 포레스트 검프 같은 곳인데, 저기 포레스트 검프 한 분 오시네. 이야, 여기 쫙, 이 신들이 쫙 여기 계신 것 같아. 드론 날려서 보면 여기만 딱 그 산맥 같은 그런 분위기일 거예요. 지금 드론이 오늘 아침부터 열일하다 보니까 배터리 3개를 다 써버렸어요. 드론이 1년 6개월 되니까 배터리가 금방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여기만 딱 평지고 플래투 그리고 저기는 또 그랜드 캐년처럼 쫙 이렇게 저기 모뉴멘트 밸리 그 저쪽에 있네요. 여기도 사람들이 지금 브라보! 야, 쓱쓱 갈린다. 보니까요 기름값이 떨어진다. 3.79. 여기는 주유소라기보다는 뭔가 모르게 이게 뭐지? 화장실이 없네. 그 진짜 와, 하늘 보세요. 이게 비행기가 지나가는 흔적들이야. 저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콜로라도 쪽일 거예요. 콜로라도 쪽으로 비행기들이 바삐 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17, 8, 9 이제 한 대 더 가네. 가격이 떨어진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되게 이쁜 동네네요. 캐년랜드. 캐년랜드. 관광도시인가 봐요. 기름값이 싸서 너무 좋습니다. 3.79. 3.79 거의 뭐 여기는 담합이네, 담합.
되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호텔이 되게 많은 게 바티스 가기 한 100km 전이거든요. 그래서 호텔이 많은 것 같고. 너무 독특한 친구라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야, 아래서부터 모양새가 색깔이 완전 다르죠. 모양새도 완전 다르고 뭐 주전자도 아니고 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동네에 저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이것만 하나 딱 있으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캐년 렌즈 들어왔고요. 와, 이게 정말 이것도 참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참 궁금할 정도로 독특한 여기 캐년 아래쪽을 우리가 지금 협곡을 지나가고 있어요. 확실히 건너뛸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 드라이빙 웨이가 진짜 아름답네요. 아래로 다니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도 괜찮죠. 그랜드 캐년처럼. 근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달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 여기는 참 그린그린하죠. 봄이라서 그런지 잎이 많진 않고 넓진 않은데 완전 프레쉬한 그린, 라이트한 그린. 뭐가 나올지 몰라. 딱 지나갈 때마다 저 앞에 저 뭐라고 해야 되나, 깡통 같은 거? 끊겨진 깡통 같은 것도 멋있고, 여기도 이렇게 이게 뉴스페이퍼 락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뉴스페이퍼 이렇게 접는 듯한 그런 책꽂이 같기도 하고 잡혀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진짜 궁금하네. 뭐 비슷한 걸 데빌스 락에서 보긴 했지만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비수기다 보니까 성수기라고 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날씨이긴 한데 차들이 많지는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35마일로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50km 정도로 뒤에 차가 없어서 정말 편하게 구경하면서 가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있는데 애니얼 패스 쓰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뭐 안에까지 안 봐도 이 모습 구경한 것만으로 충분히 캐년은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가면 저 내려서 트레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땡볕이다 보니까 진짜 빡칠 것 같아요. 기온 77도인데 30몇도 되겠죠. 30도 정도 될 것 같은데 해가 강하니까 그게 문제. 바람은 뭐 시원한데 바람이 여기는 불진 않아요. 유타는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진 않아요. 바로 옆이 콜로라도인데 콜로라도보다는 콜로라도는 이제 높은 산들이 많은데 여기다 아마 지대는 높을 건데 아예 지대가 높아져 버리니까 그렇게 풍력 발전도 많이 없고, 물론 더 올라가 봐야죠. 아직은 제가 여기 남동쪽에 있으니까 더 올라가 봐야죠. 유타가 굉장히 볼 게 많아요. 이게 남쪽에서부터 지형이 제가 지금까지 못 봤던 새로운 지형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모니먼트 밸리도 멋있긴 한데 모니먼트 밸리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진짜 멋있네. 이게 사실 자이언 캐년도 있고 그 재밌는 그런 지형들이 많다 보니까 유타 남부가 진짜 보석 같다고 해야 되나? 차로만 이렇게 드라이브 해도 진짜 성수기 때 오면 오히려 뒤차들이 많으니까 앞에 이제 시야도 가리고 뒤에서 이제 밀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수기 장점. 오늘이 4월 30일인가 올 거예요. 너무 풍경 봐, 진짜. 와, 저 위에 저 새 사람. 이게 사실 저는 모니먼트 볼리보다 이거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낙석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래인 거 다 낙석이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큰 대로를 쭉 가다가 꺾어서 50km를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 30km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서쪽으로 지금 튼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맨 꼭대기 하나씩 저렇게 꼬다리가 있어요. 저게 어떻게 하나씩 남겨놨을까. 이게 옆에 이게 블루보넷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아름답죠. 사막의 꽃들은 그냥 풀꽃이에요. 풀꽃
이름도 참 이쁜데 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풀 정도 레벨 높이의 꽃들이더라고요. 이거 텍사스의 상징인데 왜 유타에도 있니? 옆에도 못 봤는데 와 저게 진짜 대단하다. 위에도 진짜 압도적인 뷰, 압도적인 뷰. 그리고 진짜 미국 사람들 참 부러운 게 이 차들 보면은 뭐 픽업트럭도 많긴 하지만 다들 뭐 보트라든가 MTB 자전거라든가 ATV인가 그 산악용 오토바이크 이런 거 뭐 그리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한두 개씩 다 끌고 다녀요. 진짜 그 뭐 캠핑카에 말할 필요도 없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보트 같은 거 겨울 되면 스키 장착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유흥이라든가 놀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와 여기도 블루 와 블루 블루가 아니라 사실 바이올렛이긴 하죠. 할머니가 내려가지고 지금 사진 찍고 계세요. 와 진짜 아름답다. 어떻게 이 사이에 이런 아주 작은 평원이 생길까. 그것도 참 그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이런 꽃들이 생긴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불러보네. 사람들 다 어디 있는 거야? 안에서 밥 먹나? 궁금하네.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진짜 야 여기 캐년 뭐였죠? 캐년 렌즈를 네이버 생각하시면요 캐논 뜹니다. 캐논 렌즈들. 오 저기도 모뉴멘트 밸리 같은 것들이 있네. 와 확실히 뉴멕시코라든가 다른 쪽도 멋있긴 한데 이런 기암괴석들은 유타가 짱인 것 같아요. 그 뭐 애리조나 그랜드 캐년도 뭐 굉장한데 이게 뭔가 이렇게 멋집니다. 이게 사실은 그랜드 캐년의 리틀 그랜드 캐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 끝에 어딘가에 도착하게 되면은 리틀 캐년의 그런 장관이 느껴지지 않을까. 아 여기 보니까 또 사람들이 사네. 대단하죠. 미국 사람들 어디 가나 다 살고 있어. 어떤 느낌입니까 밤에서 자면. RV는 진짜 비쌀 것 같아요. RV 그 캠핑하게 되면 너무 비싸게 받아. 야, 그리고 여기에 호수가 있어요. 와, 이러니까 나무들이 있구나. 어디서 이렇게 물이 생겨서 보일까? 진짜 신기하다. 오, 물 수량도 많고 물도 깨끗한 편이에요. 뭐 오염 누가 여기서 오염하면서 뭐. 네 일단은 입장료 38불인데 네. 일단 비지터 센터로 가라 하네요. 돈 내야 되긴 하겠지? 비지터 센터 왔습니다. 차들 많네요. 캠핑카도 많고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이 쓰러져 있는 것 같고 화장실부터 가야겠다.